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재건을 찾는 숨은 맛집은 거제도에 있는 거제 멸치 쌈밥이라는 곳인데요. 일단 여러분들 이 집은 굉장히 뭐 이미 알려져 있고 유명한 집입니다. 거제도 오면 꼭 들려야 되는 꼭 그런 식당인데요. 한식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 추천하겠습니다. 쌈밥과 멸치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, 거제도에서도 멸치 쌈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별함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숨은 맛집을 찾고 있는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와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찾은 숨은 맛집 바로 거제도입니다. 여러분들 거제도, 와 거제도 진짜 오랜만에 옵니다. 여러분들 이제 곧 여름인데 와 이제 거제도 많이 놀러 오셔야죠. 이제 코로나 방역도 풀렸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을 것 같고, 일단 여러분들 멸치 쌈밥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? 아마도 남해가 떠오르실 겁니다. 남해 하면 멸치 쌈밥 이런 얘기가 많은데, 여러분들 거제도에도 멸치 쌈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? 바로 거제 멸치 쌈밥이라는 식당입니다.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,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. 멸치 쌈밥은 혹시 남해가 좀 유명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 원래 원조는 거제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남해에서도 뭐 멸치 쌈밥을 먹어봤지만 좀 독특합니다.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멸치 쌈밥이에요. 저는 이렇게 육수가 이렇게 국물이, 그러니까 이게 멸치 찌개래요. 여러분들 멸치 찌개 식으로 국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여러분들 독특했습니다. 정말로. 그래서 불 좀 줄일게요. 그래서 너무나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. 그래서 이게 A코스가 있고 B코스가 있는데, A코스는 멸치 쌈밥 정식 플러스 요 멸치 해무침까지 해서 1인에 15,000원, B코스는 그냥 멸치 쌈밥 정식에서 12,000원이에요 그래서 3,000원 더 내서 1인에 15,000원짜리 여자친구랑 와도 3만원이면 굉장히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, 말이 너무 많습니다. 여러분 맞죠?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먹어보겠 건데, 근데 이거 진짜 독특하네요. 여러분들 예, 보통 이렇게 안 나오거든 멸치 쌈밥이. 찌개식으로 국물이 있습니다. 국물이, 와우, 국물이 다 있고 너무 뜨거우니까 일단 국물 먼저. 오, 좋아요. 아,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맛이냐면, 한 더. 와, 멸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짭짤하니 칼칼하고 담백합니다. 이건 진짜 밥도둑. 밥에다가 싹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그리고 쌈밥집, 멸치 쌈밥집 가면 멸치가 진짜 작거든. 근데 멸치가 진짜 큽니다. 그리고 쌈밥답게 여러분들 또 쌈을 싸먹어야 말이죠. 아, 쌈 해가지고 멸치 싹 올리고, 여러분들 멸치 싹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된장 좀 올린 다음에 요런 느낌, 요런 느낌으로 바로. 와. 와, 맛있다. 와, 그다음에 그 멸치 해무침. 와, 이것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맛있거든. 이게 아마 새콤달콤할 거예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. 맛있어. 와, 한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이다. 아, 멸치가 그리고 크니까 부드럽고, 여러분들 밥에다가 싹 올려가지고
이 안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멸치 딱 올리고 와 진짜 여러분 밥도둑 뜨거우니까 조심. 그리고 이거 나오는 반찬도 다 직접 하신답니다. 멸치 맛있어. 엄청 쌈밥을 좋아해요. 이게 좀 쌈을 좋아해요. 쌈을. 아 양배추 여러분들. 양배추 이렇게 올리고 이 안에다가 멸치를 싹 올려야 돼요. 올리고 여기 젓갈이거든요. 젓갈 싹 올린 다음에 싸가지고 그대로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다. 김치. 와, 너무 크다. 아, 이 김치도 여러분들 맛있어 보이네요. 와, 밥도둑이다. 와, 싹 싸가지고. 여러분들 멸치 해무침 딱 싸가지고 멸치 딱 해가지고 맛있어. 아, 양배추 쌈 멸치 해무침. 새콤달콤. 와, 맨날 그런데 이렇게 국물이 있는 멸치 쌈밥 진짜 처음입니다. 와, 밥에 다 비벼가지고. 와, 맛있다.